전 단타쟁이입니다. 무조건 2% 수익이 나면 매도합니다. 네, 이거부터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투자는 좀 솔직히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매매로 3억 30% 난다면 저는 이분 따라갈래요. 예, 네, 홈런을 날리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 좀 헷갈리네요. 김프로의 선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이어갈 텐데요. 아 역시 다이내믹 듀오 최자님의 아 노래도 노래지만 아 팬덤이 대단하군요. 어, 네네. 아 제가 아까 뭐 농담삼아서 뭐 3만 불인데 이 저희 이 더현대 여의도 더현대 백화점에서 이제 5호선 9호선으로 이제 통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저희 선프로 오픈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나치기가 힘들 정도로 운지고 3열에 앞에 무릎 꿇고 네, 무릎, 아, 어, 이건 처음이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또 그 자세예요. 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역시 참 대단한 네, 뮤지션이다 이런 생각. 야 이제 라이브 때 또 나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네. 또 기대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 뭐 저희가 다 캐스팅이 다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댓글에 아 이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쟤네 많이 좀 컸어, 내가. 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뮤지션이나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저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들이대는데 또 재주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섭외해볼 테니까요. 예. 자, 그럼 세 번째 사연은 우리 염승환 이사께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5살부터 교사로 일을 했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건 20대 후반부터입니다. 2000년 후반에 중국 펀드에 처음 투자했다가 거품 빠지면서 쓴맛을 봤고 그 뒤로 금펀드에서 또 쓴맛을 봤습니다. 그 후로 직투하기 시작했고 나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처음엔 무조건 한 주씩 산다. 둘째, 수익이 조금 나면 무조건 판다. 셋째, 마이너스 2%마다 2의 거듭제곱으로 추매를 해서 계속 수익률 마이너스 1%를 만든다. 물 탄다는 얘기네요. 네. 네 번째, 호가창을 보고 매수매도 하지 않고 아침 8시 20분 미리 매수매도를 원하는 가격에 걸어놓는다. 다섯째, 절대 원금 손해를 보고 매도하지 않는다. 쓴맛을 봤던 중국 펀드도 7년 동안 매달 추매를 해서 10% 수익을 보고 나왔고 금펀드도 8년 동안 추매를 해서 10%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연수익으로 치면 사실 수익이라고 할 수도 좀 없죠. 네, 2011년부터 직투하기 시작한 첫 해에는 1,00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 수익을 받습니다. 그 후 자신감이 생겨 월급 모은 시드머니 1억 5천으로 시작 코스닥에 아무 종목이나 투자를 하다가 거래 정지로 2년 동안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빼고 어떤 종목도 절대로 수익을 보기 전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손실을 본 적은 16년 말 임신했을 때 한진해운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60%에 7천만 원을 손해보고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를 임신해서 상폐될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문제가 될까 중간에 매도를 했는데 결국 상장 폐지 전에 저의 단가를 훨씬 뛰어넘게 오르긴 하더라고요. 물론 상폐됐지만요. 그때 어찌나 후회가 되든지요. 그 뒤로는 코스피 상위 종목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2% 수익이 나면 매도합니다. 아주 가끔 확신이 들 땐 10% 정도 수익 보고 매도를 합니다. 최근 21년도에만 1억의 수익을 봤습니다. 우와. 현재 총 자산은 집 한 채와 주식계좌에 4억 5천 예금, 주식계좌에 4억 5천 예금 1억 7천입니다. 빚은 없습니다. 혹시 몰라 예금은 절대 주식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은 종목의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하니 조금 오른 종목을 사지를 못하고 싸다고 생각되는 많이 떨어진 그 종목만 삽니다. 최근에 그 카카오처럼요. 결국 떨어지는 종목에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반등을 하면 수익을 보고 나오지만
떨어지는 것만 봐서 불안한 마음에 크게 수익을 못 보고 매도합니다. 제가 매도한 종목은 그 뒤로 최소 15% 정도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손실을 본 적은 없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고 제 투자가 확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수익 대비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승장에서 초반에 한 주씩만 사고 수익 보면 바로 매도하니 절대적 이익이 적습니다. 전 단타쟁이입니다. 주식 전문가분들 조언을 보면 가치 투자 장투를 하라고 하는데 전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남편은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큰 걸까요? 뼈 아픈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좀 헷갈리네요. 굉장히 네. 잘하시는 거 잘하시는 그 퍼포먼스도 나오는가 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최악의 매매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하고 계시는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죠? 2% 나오면 무조건 자르고 이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서 읽어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런 투자는 좀 솔직히 저는 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수익이 조금만 나면 무조건 파시고 네. 그리고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 자체를 일단 좀 버리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 사경연 회계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식의 세 가지 속성이 사실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게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동성이 크고 세 번째가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측, 그러니까 확실한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은행 예금은 무조건 2% 이자를 무조건 따박따박 주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올해 내가 20% 수익 받다가 내년에 15%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 좀 변동성,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이런 주식의 속성을 좀 아신다면 나는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 이 마인드를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조급해지고 내 판단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손해를 아예 안 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저는 좀 버리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보니까 이게 7년 동안 매달 추매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쨌든 수익은 보신 거는 좀 다행인데 이런 중국 펀드나 금 펀드 말고도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코덱스 200이나 미래에셋 그 타이거 200 있잖아요. 지수에 네. 투자하는 거. 네. 근데 코덱스 200이 좀 오래됐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2003년도에 나왔거든요. 코덱스 200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5,4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냐면은 뭐 많은 시간이 흘렀죠. 지금 35,000원에 거래되거든요. 어우, 7배? 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 나와요. 연평균. 그러니까 지수에만 내가 꾸준히 투자를 했어도 연평균 10%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좀 모르시고 그냥 투자를 그냥 나는 손해 안 보겠다. 그냥. 근데 안전하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금펀드 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어떤 종목도 절대로 수익 보기 전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부터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 내려오는 종목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역발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익 나면 좋은데, 뭐 항상 그러잖아요. 싸게 사라. 워런 버핏도 싸게 사야 된다. 그쵸.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함정이 좀 하나 있는 게, 한진해운은 상폐를 당했잖아요. 한진해운도 많이 빠져서 제가 봤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빠져. 근데 한진해운을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사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적자도 심하고.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도 못 하셨던 것 같고 단지 이제 빠져서 사셨는데, 근데 안 팔았더니 상폐 전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내 매수단가 뛰어넘었다가 결국 상폐를 되는데 그걸 후회하시잖아요. 그 후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 나온 후회하고,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7천만 원, 아, 나 내비뒀으면 그냥 네. 이거 만회했을 텐데. 만회하고 딱 빠져나왔어야 네. 되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요, 한진해운이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상폐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결과론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결국 기다리다가 진짜 상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좀 천천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돈은 좀 모으셨잖아요. 어찌됐건 뭐 투자해서 실패하신 건 아니니까 기업 분석하시면서 뭐 3%든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뭐 단타쟁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뭐 진짜 단타만 하실 거면 차트 공부 제대로 하시고 재료 공부 하셔가지고 손절매 철저히 하셔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야, 다만 이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2021년도에 1억을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2021년도면. 근데 어쨌든 단타라면은 단타만의 어떤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든지.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그쪽보다는 제가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읽기 싫어하시니까 그 워런 버핏처럼 좀 가치 투자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재 가치 분석 한번 하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 한번 좀 천천히 하시면 좋겠고 배당주 같은 거 좋잖아요. 사실 김프로님이 항상 아침에 이제 방송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시장 좋으면 그 고배당주 보험주가 안 가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하락장에서. 아, 근데 한 5-6% 배당. 좋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 한 5-6% 보장되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인드면은 한번 그런 배당주도 한번 좀 권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서 읽었던 건데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네.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은 낭떠러지 제일 가까운 데 있고 B라는 사람 중간 C가 이제 가장 멀리 있는데 낭떠러지로 갈수록 가장 먹을 게 많대요. 그러니까 원시인이라고 쳐볼게요. 먹을 게 많은데 A는 제일 위험하잖아요. 낭떠러지니까.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건데 C는 제일 안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B가 가장 먹을 걸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B는 앞에 전방 사람을 천천히 보면서 예의주신하면서 가되 낭떠러지가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약간의 위험도 감수를 그렇죠. 하는데 손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데 C는 뭐가 문제냐면 이분 같은 스타일 아예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겠다. 근데 C는 멀리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안 보인대요. 어디쯤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 빠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뭐 책에 있던 얘기지만 너무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면 주식 투자 아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좀 그 고민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를 안 보겠다는 그 고민은 좀 그런 좀 부분은 저는 좀 버리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참고로 남편은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이거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돼요? 근데 뭐 남편의 심리는 뭘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절대 간섭을 안 한다는데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신뢰를 하니까 아내를 네. 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여미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리스크를 좀 그래도 테이킹 해야 된다는 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좀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도 네. 될 수 있고 그 뭐 심리 용어 중에 이제 뭐 효능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약간 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데 못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막 얘기는 하시지만 그리고 지금 개선해야 될 게 있지만 결국은 수익으로 얘기한다고. 21년에 1억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할 자 같아. 어떤 거냐면요. 이거 이렇게 어떤 거냐면요. 저기 자기는 지금 회사에서 저기 이제 내가 볼 때 인정을 못 받는다는데 1억이 아니라 작년에 승진하셨다고 이런 지금 상황이 천만 원. 네. 어떻게 이렇게 해서 1억을 뭐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난 좀 불안하고 난 못하면 어떡하지 좀 그런 마음이 더 크신 것 같고요. 사실은 되게 능력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자신감을 갖고 여미사님 말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적절한 리스크 테이킹은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억이 오타일 정도로 지금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뭔가 좀 저도. 그렇죠. 이게 네네네. 주식계좌에 4억 5천이 있는데 현재 물론 2022년도에 조금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죠. 그러면 그래도 한 3억을 가지고 4억을 만들었다, 30% 났다는 거죠. 네. 이런 매매로 3억 30% 난다면 저는 이분 따라갈래요. 하나의 가능성은 자기가 뭐, 그러니까 좀 잘하는 건 다 빼시고 네.
자꾸 좀 못한 것만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죠. 네, 좀 그런 내용만 걱정돼서 보내시는 스타일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공중전환 얘기는 다 빼시고 제가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경우에 있잖아요. 이런 매매 그러니까 2%나 무조건 잘라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리고 손해 보면 절대 안 파는 매매를 하시다가 보면은요 어떤 일을 당하시면 한 번 큰 손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손해 볼 때 조금, 수익 날 때 대박. 예.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수익 날 때는 조금씩 수익을 내다가 손실 날 때 훅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뭐 IMF도 오고, 예? 또 뭐 어떤 종목 잘못 사면 상폐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은 수익을 낼 때 크게 내고 손실을 낼 때는 조금밖에 안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제가 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책 중에 단도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단도 투자. 네, 미국 분이 쓴 책인데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그게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저쪽 인도 그쪽 인도, 건데 인도에 보면 구자라트 지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모디 총리의 고향이에요. 한국의 일명 황해도 분들이 뭐 장사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인도에는 장사꾼들은 다 구자라트 출신이에요. 네, 그 정도로 상술이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 사회적인 계층으로는 되게 좀 밑에 계층들이거든요. 이게 모디 총리도 맨 밑에 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을 이민을 빨리 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살던 구자라트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간다에 이디아민이 들어오면서 추방을 해버린 거야. 70년대인가? 60년대. 그러니까 근데 이 추방을 당하니까 인도 모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국에서도 바뀌기를 왜냐면 아프리카의 상권도 보면 인도 사람들이 잡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오. 근데 미국에 가서 보시면은 하이웨이 착 달리다 보면 뭐 모텔 6, 모텔 9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그게 다 이 사람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텔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가족이 크잖아요. 그게 딱 갔는데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또 자본금도 없으니까 뭘 하면 될까 생각해보니까 모텔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모텔이 포클로저 그러니까 차압당해가지고 막 경매 넘어가는 모텔도 많은데 은행에서 거의 아이 뭐 싱씨 일로 와봐. 이게 원래 한 만불 하는 건데 천불만 내. 그리고 천천히 갚어. 이런 이제 모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싱이 딱 보니까 인도 사람 싱이 딱 보니까 야 어차피 우리 렌트 내야 돼. 이 10인 가족이. 그러면은 모텔을 딱 얻는 순간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렌트비가 해결이 돼. 그리고 빈 데서 주무시던지. 그렇죠. 모텔 빈 방에 자면 되니까. 그죠? 또 모텔은 또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면 백인이 하는 모텔보다 싸게 할 수 있겠네. 왜냐면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가족 식당하는 사람, 카운터 보는 사람, 가족이 다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가족이 다 거기서 일을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사람이 훨씬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손해 볼 게 없겠다. 숙식 해결되죠.
일단 이민자니까 숙식 해결하려면 그게 코스트인데 그 숙식 해결되고 노동력 해결되니까 아 이걸 해야지. 네. 아, 가족들한테 다 일자리도 만들어. 일자리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텔을 이제 하나 하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싱이 해결되니까 뭐 또 어? 여기 또 다른 싱 싱투 싱쓰리 온 거지. 그래서 인도 아저 미국 전역에 지금은 많이 이제 완화됐는데 한때는 그런 모텔업에 거의 70%를 인도 사람들이 다 잡아. 이게 다 구자랐어요. 네. 근데 요 케이스 보세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제 그 여행 붐이 막 이니까 엄청난 화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방이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텔 가격이 엄청 올라 버리는 거예요. 모텔의 그 네, 자산 가치가 가치. 장사 잘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뭐냐 이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차피 숙식 해결해 일자리 창출해 가면 어차피 뭐 인도 사람 뭐 취직도 안 되는 거 그죠? 주식 투자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대박 나는 비즈니스인데 실패해도 어차피 숙식 해결이야. 네? 일만 좀 한 거죠, 그죠? 그죠? 어차피 다른 데서 정규직도 못 하니까. 주식 투자 그런 거라죠 본질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저의 주식 투자는 2% 5%는 주식 투자 하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홈런을 날리려고 맞아요. 주식 투자 하는 거거든요. 홈런을 날릴 생각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궤도 수정을 해서 1루타 2루타도 치는 거지. 원래는 내가 홈런 날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죠. 근데 홈런을 날리는 대신 아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을 세 번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의 목표가 2%다. 글쎄 그거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아니죠. 그죠? 그죠? 2%는 사실 은행 금리잖아요. 예금 금리인데. 아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네. 반복한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쭉 빠져버리는 거. 네. 네, 한번 당하시면은.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997년 7월 달에 거래소에 전광판이 섰는데 네. 지금도 서 있거든요. 옛날 시스템의 전광판이. 태반 없어졌습니다. 네. 태반이 없어졌어요. 그 전광판에 있는 종목 중에. 근데 초우량 기업이라는 일단 금융회사들이 네. 다 없어졌잖아요. 단자사, 종금사, 리스사. 그래서 그렇게 물을 타서 그냥 손실을 이익 날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는다? 그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재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먹을 때는 2% 계속 반복적으로 먹고 이거 먹은 거를 한 방에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실도 볼 수 있는 매매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까 1억이라고 쓰셔서 제가 아 이거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조금 본인의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주식 투자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 상담이 아닌가 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일 3% 챙겨보며 경제와 미래 설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30살 애청자입니다. 저는 음악 활동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 현역 기타리스트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대학생을 오래 했는데요. 도중 군대도 갔다 오고 학비 문제도 있어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학교를 다녀 약 9년간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재테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한국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니 이 돈 모아서는 전세값도 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으로 맘만 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단시간에 꽤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두 달 정도 만에 투자했던 종목이 상한가를 맞아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더군요. 플러스 30 계좌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40%가 되는 기적을 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때부터 매일 아침 리포트를 읽어보고 3프로 같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초기의 기억 때문인지 과감한 투자는 도통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2020년 남들 2배 3배는 쉽게 넘겨 먹던 시장에서 저는 무서운 마음에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700만 원을 900만 원으로 불리는데 그쳤습니다. 후회가 정말 많이 되더군요. 물론 지나치게 안전하게만 투자하려던 것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심리 때문인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뉴스가 본격화되던 작년 3분기 코스피 3100 부근에서 몇 차례에 나눠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100% 현금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서 약 1200만 원 정도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악으로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 코로나가 40만 명 넘게 나오면서 학원에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 수입도 줄어들어 저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눈에 보이는 섹터들은 은행주, 그중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낙폭이 큰 유럽 은행의 ETF라던가 전기차 섹터에서 낙폭이 큰 폭스바겐, 미국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만 보이더군요. 이마저도 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하면 과연 은행주도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확실치도 않습니다. 또 요즘 인프라 투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중국 쪽 섹터도 유심히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한 달 전쯤엔 엔터 주식들을 사서 욕심부리지 말자는 생각으로 10% 수익을 보여줄 때 모두 매도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후로 더 오르더군요. 저는 큰 돈은 못 벌 운명인 걸까요? 현재 들고 있는 종목은 KT 한 종목뿐이고요. 외국인 지분 구조가 변경되어서 수급 개선이 된다는 소식과 신사업의 재투자를 위해 기업 내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리포트를 읽고 나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켜보고 시장에 비해 확실히 방어가 된다 싶어서 얼마 전 들어갔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하더군요. 이렇게 지나치게 낙폭과대만 바라보며 안전한 주식만을 선호하고 좀 더 벌 수 있는 섹터를 맞춰도 버티지를 못하니 제 투자 방식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고민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채권 금리 상승 등 시장 입장에서 좋지 않은 뉴스가 많아서 주식시장이 몇 차례 레벨 다운을 겪었는데요. 많은 주주분들 힘든 상황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3프로 진행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같은 힘든 상황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살 애청자 올림. 답하셨대요. 작년 3100에. 와. 나이스 샷. 나이스 샷이네요. 네. 일단.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네. 탐색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리스크 테이킹을 너무 안 해가지고 네. 사실 주식 투자에 찐 수익을 못 받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다. 이게 고민인 것 같아. 그죠? 네. 이분이 좀 보니까 아직은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은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자신 있게 하시면 되고요. 앞서 이제 사연 분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분도 이제 아예 손실을 안 보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분 성향은 굉장히 또 단기 성향인데 물리면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해버리고. 그리고 제 느낌인데 좀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분께서는 좀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뭐가 다르냐면은 그래도 자기가 알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3분기에 현금을 100% 한 게 그게 뭐 틀렸을 수도 있죠. 사실 시장이 올랐으면. 근데 그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 뉴스를 보면서 자기가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뭐 아니다 싶어서 판 게 아니라 본인만의 뭔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한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요즘에 또 뭐 아까도 여기 적어주신 거 보니까 그냥 뜬금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요새 실제 이거 맞거든요. 요새 중국이 인프라 투자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짜 데이터로도 굴삭기 데이터가 진짜 돌리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래서 중국 쪽 섹터도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이번에 지금 KT도 지금 고르신 이유가 이거 딱 보고서 보고 고르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수급 개선된다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통해서 KT 같은 걸 이제 나름 근데 이제 이분 또 성향이
그런 좀 공격적으로 막 성장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기업의 가치는 괜찮은데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죠. 좀 안전해 보이는 거 내가 좀 들어갔을 때 크게 손해 안 보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방어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게 처음 하시는데 뭐 그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냥 뭐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석한 기업을 좀 안전 마진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투자 지금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좀 자신감만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제가 KT를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KT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KT는 저도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성장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돈은 조금씩 많이 벌더라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4천억 벌던 회사가 작년에 1조 벌었어요. 어쨌든 1조 벌었고 근데 예상치를 보니까 앞으로 이 1조 원을 한 몇 년간 유지할 것 같아요. 뭐 성장은 아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 1조 원의 이익을 앞으로 낼 것 같고 뭐 누가 봐도 초우량주고 망할 리가 없고 그리고 PER이 한 7.5배 되고요. 무엇보다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 6%를 그냥 거의 매년 줍니다. 사실 통신주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제가 내재가치 분석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뭐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이 회사가 매년 자기 자본 이익률을 7% 정도 내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수적으로 제가 5% 정도 낸다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그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뭐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1년 기대 수익률이 12.4% 나와요. 오. 그럼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간 기대 수익.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좀 감소를 하더라도 지금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해도 10%가 넘는 수익률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에 이 기업으로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난다고 나는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을 투자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네. 근데 나는 20%의 기대 수익률로 투자를 했으면 이 기업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향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높진 않으시니까 10% 이상이라면 제가 보는 내재가치 분석으로는 너무 좋고 여기에 배당도 6%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좀 자신감만 갖고 그래요. 또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오늘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입니까? 즐기고 계신 건지 있어요? 난 몰라. 아 그럼 이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요.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맨 라이브입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다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읽었잖아요. 네. 나 그 생각이 탁 드는데 오프닝 때 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프닝. 걱정이야. 오프닝에 멀리하면 좋은 것, 우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마지막으로 미리하는 걱정. 그죠? 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걱정과 맞바꾸지 마라. 이렇게 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극히 정상이고 극히 잘하고 계신데 또 한편에는 막연한 걱정과 네. 근심이 또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 인간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겠죠. 근데 조금씩 모르겠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이라 그런지 지금도 저도 걱정이 많은데 조금씩 걱정을 놓는 그런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게 조금 생기지 않나. 어차피 이거 지나가면 되고 또 걱정하기보다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고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힘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순 없죠. 뭐 없죠. 뭐 심지어는
인간의 뇌가 발달하고 언어 발달을 한 이유가 네. 서로 걱정하는 거 이야기 나누려고 네. 하다 보니 발달 걱정이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점이고 오리진이고 본능이라고 네. 하기 때문에 걱정이 사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거긴 한데 과도하면은 일에 몰입도 망치고 노는 것도 망치고 뭐 행복감에도 이제 하는데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걱정을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주고 괜찮아를 내 스스로는 그 자기만의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나이 들수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 경제적 여유가 있으셔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분 저 걱정 만만치 않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직접 뭐 일론 머스크 아니면 뭐 네. 제프 베조스 네. 제가 직접 빼진 못했지만 뭐 걱정 많지 않을까요? 우리 뭐 머스크 형 저보다 형이죠. 네. 요즘 뭐 동생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걱정을 자기 나름대로 진짜 좀 잘 다루는 이게 진짜 중요하죠. 형님. 그건 뭐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시는 그 일이 그 음악이라는 게 그런 인류와 기타리스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인생이 걱정이기 때문에 걱정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제 문화 콘텐츠고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고 네. 또 네. 제가 미리 좀 이렇게 공개해드리면 또 다음 주 게스트가 어마어마한 또 우리나라 기타리스트 어마어마하시죠. 네, 끝장인 분이 네. 나오십니다. 네. 오픈 스튜디오 오셔도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또 업이시니까 이걸로 힐링이 안 되실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또 나만의 그런 좀 내 걱정을 잘 뭘 할 수 있는 왜냐면 걱정을 잘 컨트롤을 안 하면 네, 일에 몰입도 잘 안 되고 계속 불안하고 네, 휴식도 잘 못 취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하고 걱정 사회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걱정을 잘 다루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좀 잘 개발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영 잡지 요즘 한 3분의 1이 어떻게 하면 리더는 리더대로 구성원은 구성원대로 걱정 안 하게 할까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걱정이 조직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래, 본인이 만약에 아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면요 절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의 배우자를 피하십시오. 두 분 다 그러면 진짜 힘들 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분은 그래도 좀 낙천적인 네, 걱정이 좀 덜한 분 그러면 좀 전염이 되더군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예, 그렇게 그것도 포트폴리오를 좀 하시면 네네. 예. 아니면 아예 더 걱정이 심하면요 예. 상대적으로 내가 낙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극단적으로 네.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한 고민이 생기신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은 저희가 안전하게 그리고 실명이나 이런 걸 전혀 저희가 오픈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화면 밑으로 나가는 council@ebroadcasting.co.kr 지금도 물론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된 모든 분들께 저희 3프로가 만들어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좋은 투자 서적 집대까지 구성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최자님의 노래와 함께 즐겁게 네,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그리고 투자도 성공적으로 잘 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백브리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우리는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그 누구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백브리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직하면 편하게 해준다 그래 놓고 막상 왔더니 맨날 뉴스에 안 나온 것만 취재해와라. 아니, 기껏 취재해오면 너무 뻔하다. 심지어는 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아, 뭐 저도 알고 시청자도 좋겠죠. 당연히 내 워라벨은 그럼 어디서 찾냐 이 말인 거죠.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모자이크는 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직원들의 원성이 이렇게 날로 커지고 있지만 백브리핑은 오직 구독자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제발 좀 구독. 응?